16장은 이스라엘 명절, 3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3대 명절. 3대 명절이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3대 명절이에요. 이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세히 언급하고 있진 않고 자세히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그 중앙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 이 절기들은 모두 저기 농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요소가 이제 거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대 명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장막절이 있는 거죠. 유월절과 장막절은 출애굽에 대한 기념이죠. 출애굽에 대한 기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셨다. 그게 칠칠절에 대한 기념이에요. 왜냐면 칠칠절은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왜 미국도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어때요? 땅에 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땅에서 정착해서 첫 소산물이 날 때 감사했잖아요. 그 칠칠절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은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소산을 먹게 하셨다. 이제 그 의미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셋 다 출애굽과 또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방 제전은 이방인들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주로 어떤 의미로 드리냐 그러면 그 자기들의 정성으로 그 신들을 이제 움직여요. 신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잘 경작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대부분 그렇고 가끔가다가 이제 우리도 추석같이 이제 추석도 뭡니까 어떤 신에게 감사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뻐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이방 종교들은 우리의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장막절 어때요? 다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거의 제사의 대부분 어때요? 신을 움직이는 제사였잖아요. 신을 움직이는 제사. 그래서 뭐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좋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새벽에 물도 넣고 비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신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긴 사람들의 중심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예 그런 제사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좀 그게 많이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16장의 개념은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다룰 거고요. 세 개의 큰 명제를 좀 다룰 것이고, 그것들이 가장 핵심인 한 성전에서, 택한 성전,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6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비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비월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비부에서 왔는데, 아비부, 이 아비부라는 뜻은 녹색 또는 푸른 이삭 이런 원어의 개념이에요. 녹색. 그래서 아비월은 뭐냐면 실록의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실록의 계절. 이제 이게 양력으로 약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양력으로 3월에서 4월 되고, 이게 종교력으로는 출애굽 제1월을 아비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3, 4월이 어떤 달입니까? 3, 4월은 얘네 우리들은 3, 4월에 씨를 뿌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기가 언제냐? 여러분 그 지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지리 보면은 우기가 저기입니다. 그 겨울의 우기예요. 그 지중해는 우리는 여름의 우기인데 여긴 겨울의 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추수는 언제입니까? 봄이 되겠죠. 겨울부터 쭉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비가 끊치는 이제 달에 우리도 이렇게 여름에 한참 비 온 다음에 우기가 끊치고 가을 되면은 추수가 되잖아요. 여기 지중해성 기후도 주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비가 끊치는 이제 우리나라로 3, 4월 정도에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거기는 아비벌이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 되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그때 출애굽이 막 그때가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아비벌은 종교력으로는 제1월 달. 일반 양력으로는 3, 4월 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벌이라고 하다가, 이 아비벌을,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된 다음부터는 그 아비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니산월로 본 거예요, 니산월. 이 니산월은,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벌로 했다가 그것이 성경에 사라지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니산월로 바꿨다. 그게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예식인데 그건 유월절 예식인데 아비벌 언제부터입니까? 10일부터 딱 준비를 합니다. 10일. 그러니까 1월 제 종교력 1월 제 1월 10일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를 준비를 해요. 10일부터 준비를 하다가 언제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냐 그러면 아비벌 14일부터 이제 그 유월절 행사를 먹습니다. 그때 이제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밀가루로만 만든 그런 떡. 우리는 밀가루로만 떡을 뭡니까? 설날에 떡국으로 먹잖아요. 근데 밀가루로 만든데 뭐가 없다고?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행사였어요. 그래서 무교병이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14일부터 이제 유월절이 되거든요. 14일 하루 유월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즉 21일까지 나비벌 또는 아비벌 21일까지 무교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유월절. 유월절 시작은 14일부터거든요. 끝은 21일. 그런데 14일 이전에 10일부터 음식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월절은 10일부터 이제 한다고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10일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고기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제사를 주되 그러니까 2절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유월절을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택하신 곳에 드려라.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택하신 곳에서 두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유월절은 어디서 뒀습니까? 첫 유월절은 각자 집에서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집에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택하신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구속사적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희들의 집에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택하신 곳에서 두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민족성의 고치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3대 절기잖아요.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민족적인 행사이고 그 민족적인 행사를 통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사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전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너희 가정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하기 뭐냐면은 저는 목사님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가정에서 드리는 초대교회에서 다 가정에서 드렸거든요. 그들에게는 따로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부속사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 가정별로 한다 그러면.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 딱 모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회자가 함부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 속된 말로 성경에 내공이 강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오히려 훨씬 신학의 안전성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큰 문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대형교회 문제라 그러지만 저는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교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비평하지만 이제 개척교회는 누가 비평합니까? 아무도 비평 못하죠. 뭐 아는 사람이 없죠. 거기에 뭐 열댓 명, 스무 명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를 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신학이 올바르게 전파되느냐 이것은 공개적인 예배 때 더욱더 그 점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하라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민족의 명절 또 민족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희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뭐죠? 우양으로 여기다 이제 우가 들어갔어요. 우가 소죠. 원래는 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뭡니까? 구속사적 발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우양 여기서 염소까지 들어가거든요. 염소까지. 그래서 그 재물도 이렇게 확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유격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우격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병, 즉 누룩은 애굽의 흔적, 애굽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끊어내라는 것이죠. 모든 걸 끊어내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죄악된 세상에 있던 것을 다 끊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유격병을 먹을, 즉 효소가 있을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조물떡 해가지고 그들 어떻게 먹냐면 뜨거운 돌 있잖아요. 뜨거운 돌이나 파덕에 딱 달라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떡을 먹어요. 예, 그러면 그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뭡니까 고깃집에 가면은 그런 이렇게 밀가루 주잖아요. 밀가루 떡을 주면 그걸 갖다 나중에 예, 화로에 올려놓고 나중에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꼭 무슨 누룽지 먹는 게 맛있죠. 그냥 얘네들이 먹는 것의 방법이 뭐냐? 밀가루를 받쳐가지고 화덕이나 뜨거운 데에 딱 붙여가지고 먹어요. 왜 그럴까요? 짧은 시간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누룩을 넣어서 효소가 돼서 우리가 먹는 빵처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속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서 얘네들은 유월절 때 나갈 때 그 다음부터 뭘 딱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 뭡니까
밀가루를 반죽할 그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어라. 두 가지 뭡니까? 과거의 죄를 단죄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신속하게 나오라. 신속하게 나오라. 그게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제사의 모두 대부분은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패스 오버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지나친다. 그냥 지나친다라는 게 유월이라는 뜻인데요. 그거랑 똑같이 쓰는 단어가 신약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패스오버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유월이라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잡혀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고 세례요한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잔을 패스오버 시켜달라. 네.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사경은 사방에 내 옆에서 너의 그 전체에서 누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으로 매년 1월 달마다 누룩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또 제거. 우리는 누룩을 어때요? 계속적으로 몇 십 년 동안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차례씩 누룩을 다 제거시킵니다. 다 제거시키고요. 그다음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빨리 신속하게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밤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든 걸 먹고 다 끝내버려라. 아침까지. 신속하게 나와라. 그리고 5월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각성, 유대성 또는 각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 지파가 있는 성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다 하라.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왔던 시각 꼭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드리지 마라. 이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에요. 각자를 드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전문적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각성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요즘에 이게 예배의 의식과 똑같은 정신이죠.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이제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개념이 있죠. 평신도를 깨운다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꾸 평신도들에게 심지어 이제 설교권도 줘요.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설교권도 주는데 심지어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평신도 자체가 성찬식까지 진행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로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 가정교회나 뭐 이런 교회로 다니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어떻게 보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절대로 평신도에게 설교권 주지 않아요. 단지 부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평신도가 저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평신도가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특별한 훈련을 해야만
평신도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평신도에게 설교권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그것도 일정 부분, 특정 부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또 요리하고 또 요리해서 다시 설교하고 하기를 절대로 저를 맡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작!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설교를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설교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 효과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그냥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에게 절대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평신도에게 설교권을 준 자들은 그 설교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악합니다. 그들에게 설교는 뭔지 압니까? 그냥 말씀 나누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일상을 같이 이야기하기 하는 정도를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김 집사님 이번 주에 뭐 했나요? 예, 저는 이번 주에 뭘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 나중에 다 해결시켜줬습니다. 이 정도의 나눔을 설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봐야 목사님의 설교 수준은 빤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정말 밤을 새서 전문적으로 신학의 훈련과 교리를 훈련받은 사람이 밤을 새서 이 영혼들을 끌어가기 위한 것이 설교다라고 느끼는 목사는요, 어때요? 그렇게 쉽사리 설교권을 주지 않죠. 다른 말로 역으로 생각해서 설교를 평신도에게 준 사람들의 설교는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목사의 설교를.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아, 목사님, 가정교회가 어때세요? 어떻긴 뭐가 어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권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수준인지 그냥 그대로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의학기술이 간단하다고 생각했으면 간호사에게나 또는 그 병원에 오래 다니는 환자들에게 이제 당신도 한번 의료행위를 해보십시오 라고 의료행위를 만약에 의사가 준다 그럼 그 의사는 그 의료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지 빨간약도 발라주고 소독 좀 해주고 이 정도를 의료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근데 만약에 의사의 그 수술 행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어때요? 환자한테 안 주죠. 너가 당신이 한 병원에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한번 수술해봐라. 그러지 않죠. 그런데 왜 이 목회자들이 때로는 그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또는 평신도 열심히 사람에게 설교권과 강도권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은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예비한 전문 제사장, 예비한 전문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애굽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유월절 즉 예배를 드릴 동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다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